하지 마세요. 사업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크릿 그냥 명언만 한마디씩 하시면 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 얘기 없으면 그냥 죽음만 얘기해도 돼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박성준입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곱셈이라서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살아가시면서 모두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는데 그거를 본인이 못 느끼고 지나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오늘 여기 시크릿이 기회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제발 제로 되지 마시고 1이라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신예준입니다. 전자제품도 선택을 잘 하시면 10년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 시크릿 사업을 선택하시면 평생, 아니 대대손손 좌우할 겁니다. 시크릿 무조건 선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윤용준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들으신 말씀 정말 다 진실입니다. 저도 확인하고 싶어서 아닐 거야 발버둥 쳐봤지만 다 진실이었고요. 이틀 전에 베트남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베트남 시장, 베트남 여성분들 정말 시크릿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와우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바이너리 늘리시고요. 그 중에 베트남에 지인이 있으신 분 찾으시면 대박 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다이아몬드 여전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스피치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0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도현입니다. 저도 처음에 정말 와닿지 않았는데 어제 제가 일본에 갔다가 어제 도착해서 이렇게 이곳에 왔거든요. 근데 글로벌 사업이 저에게도 이제 시작이 됐고 일본 사업자에서 실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사인들 이 오늘 들으신 내용 모두 다 믿으시고요. 아까 조한재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잡념만 지우시면 이 자리까지 다 올라오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잡념 지우시고 꼭 발리에서 서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김경희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닥쳐도 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이 앞자리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정인기입니다. 초창기 때 함께했던 파트너가 지금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요, 나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성호입니다. 시크릿 쓰고 예뻐지고 건강해졌더니 돈도 버는 게 저희 시크릿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 제가 실버 됐을 때 어떤 여행을 데려와 준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뛰었어요. 그 자리에 가고 싶어서. 사장님들이 오늘 그 발리에 내가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신다면 다 이 무대 위에 주인공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연선입니다. 이 일을 할 때는 사장님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 많이 상하시고요. 최고가 돼서 진짜 자존심 찾으시는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발리에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민정입니다.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의 의심도 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히 반복하신다면 모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발로 뛰는 리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세희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웃고 다녔더니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꾸준히 이 안에서 스폰서님들 믿고 열심히 뛰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열심히 달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신한승입니다. 오늘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너무 감동스럽고. 우리 사장님들 이 에너지를 듬뿍 받으셨으니까 한 달에 15만 원 쓰시고 억대 연봉자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오은주입니다. 2년만 쉬었다 나왔지만 오늘 다시 저희에게 허락한 그 숙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리 여행 가기 전까지 저희 팀들 다이아몬드 세조와 플래티넘 세조를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다음은 블루 선생님 앞으로 다 나오세요. 블루 다이아몬드 나오세요. 블루 다이아몬드 키가 크시네요. 네. 스피치는 똑같습니다. 20초입니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은현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격을 바꿨더니 운명이 바뀐다고 해요. 2년 9개월 전에 저는 생각을 바꿨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같이 바꿨더니 지금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분들이, 모든 분들이 생각을 바꾸시면요, 2년 뒤 이 자리에서 저처럼 스피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모두가 억대 연봉자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태균입니다. 오늘 이 사업을 들으시고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할까 말까? 근데 고민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고민이란 건 하고 싶은 마음, 안 하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공존할 때 하는 거예요. 조한진 사장님이 얘기하셨죠? 안 하실 분들은 그냥 안 해요. 고민도 안 합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다면 저희가 억대 연봉자가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설기입니다. 팔랑기라는 말의 의미가 좀 안 좋죠? 그런데 팔랑기처럼 살지 않고 귀를 깜막고 살았던 그런 삶에서는요, 어떤 정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삶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팔랑기가 돼서 시크릿을 받아들이니 정말 삶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시크릿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 세우셔서 꼭 성공하는 자리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정혜리입니다. 밖에 나가서 부정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를 믿고 안 믿고는요, 사장님 마음에 달린 거예요. 현명한 소비하시고요.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 현명한 사람 두 명 찾는 그런 사업입니다. 같이 함께 현명한 사람들 찾으러 다니시다 보면 저같이 이런 무대에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홍윤옥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망하는 근본이고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에 흥하는 근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내가 할 수 없어, 나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버리시고요. 오늘부터, 아니 이 순간부터 무조건 반려행 갈 거야. 나 갈 수 있어. 무조건 도전해서 해낼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바꿔내시기 바랍니다. 시크릿 안에서 외치시는 모든 일, 모든 목표 꼭 이루시는 사장님도 되시고요.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입니다. 강한 폭풍우가 훌륭한 뱃사공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강한 폭풍우 속에 있다면 이 길이 훌륭한 뱃사공이 되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주현입니다.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는 말이 있죠. 미치면 성공한다는 얘긴데 그 미치기까지 그 가치를 알아야지만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크릿은 그 가치를 알아가는 시간이 오늘 같은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을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 사장님들의 성공의 주인공은 사장님들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꾸준히 반복하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전트 정윤렴입니다. 4년 전 미국 여행이 처음 여행이었었는데요. 그때 제 직급은 브론즈였습니다. 외쳤습니다. 9명의 파트너들과 함께 미국에 가겠노라고 외쳤고요. 저의 카카오 스토리에도 그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그 여행에 9명의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외쳤고 집중했더니 결과는 나왔습니다. 사장님들도 외치시고요. 믿으시고요. 집중하시면 분명히 발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블루다이아몬드 표정쌤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모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앞에 계신 다이아몬드 사장님 말씀, 그리고 우리 스폰서님들 말씀을 다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스템에 이렇게 참여를 계속 꾸준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도울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꼭 초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블루다이아몬드 권희주입니다.
시크릿은 특별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범함과 꾸준함만을 요구합니다. 그 평범함과 꾸준함을 오늘 같은 황금 주말에 이 시간 대가 지불하신 사장님들이 바로 성공의 주인공이 되실 거고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욕심 내시고 사랑하는 그 두 분 초대하셔서 발리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장님들 성공 응원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촬영 경례. 다음은 내교사님 나오세요. 내교사님들. 네. 스피치 10초 더 드릴게요. 30초입니다. 네. 두 분이 1분이에요. 저기 숫자 보고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가세요. 한 분 못하면. 네, 저 3분입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미조입니다. 오늘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 사장님들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많은 꿈들 꾸고 계실 겁니다. 시크릿은요, 우리 사장님들이 가슴속으로만 꾸는 꿈은 진짜 그냥 꿈일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그 꿈은 계속 커질 거고요. 이 안에서 엄청난 성장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꿈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길에 저도 함께 같이 뛰는 리더로 더 성장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최은정입니다. 저는 3년 전 우리 정의자 정의경 스폰서님의 두 자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최은정, 최은영 자매의 꿈을 키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딱 듣자마자 소중한 제 가족에게 이 사업을 알렸고 저도 저렇게 성공해서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업을 전달했어요. 오늘 오신 분 분명한 소중한 분이 이곳에 모시고 왔을 거예요. 그분에게 같이 성공하겠다고 그분에게 꼭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확신을 갖고 말씀하신다면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기회에 저도 최선을 다해 돕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지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42살에 난 저희 딸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42살에 그 난 아이가요, 받아쓰기에서 한계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레드다이아몬드인 제 딸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시크릿을 꼭 할 거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쓰기 연습을 시켰더니 한계 더 맞아왔더라고요. 시크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면요, 계속 하다 보면요, 조금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10개를 맞게 하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반복시킬 거고요. 그래서 꼭 10개를 다 맞게 할 거고 우리 사장님들도 시크릿 안에서 꼭 복제를 시켜서 성공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구규미입니다. 저는 아까 제품 강의를 해주신 우보미 스폰서님을 통한 이 사업을 처음 들었을 때요, 저는 네트워크의 넷자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의심의 눈초리로 여기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당장 100명의 파트너, 200명의 파트너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단 한 명의 파트너로 왔을 때 내가 그들을 성장시킬 수 있고 내가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이 세미나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사장님들께서 오늘의 세미나가 사장님들이 앞으로 생길 수많은 파트너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확신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사장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김규빈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가난을 대물림 받지 않게 하겠노라고 다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겠다고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이 시크릿으로 졸부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이소윤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할 때는 잘 몰랐지만 그냥 지인들한테 남 있고 해. 그냥 카드 줘.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일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은 확신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지만 10만원 쓰는 일이라면 평생 할 수 있을 거라 생각 그 하나 가지고 남 믿고 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려면은요. 잘 지금 확신이 없으셔서 내 친구나 내 지인한테 카드 달라고 잘 못하시면 그냥 이 세미나에 빠짐없이 다니시면요. 어느 순간 그 확신이요. 엄청나게 생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발리도 가시고요. 이 자리에도 올라오는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레드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미영 인사드립니다.
3시간 정말 짧게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크릿의 엑기스를 다 들으셨어요. 어떤 분은 들으시고 확신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의심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을 20년, 30년 했지만요. 인생이 바뀌지 않았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믿어보시고요. 2년에서 3년만 집중해보세요. 이곳에 있는 시스템 안에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안에 꿈을 다시 한번 늘 확신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 확신만 전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오늘 본 느낌, 오늘 내가 느낀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 전 모든 것이라고 봅니다. 시스템 안에서 성공할 때까지 돕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엘바네만 대회장팀 이동민입니다. 예전에 직급을 올라가고 싶었는데요. 그냥 오르지 못할 때 그 좌절감 있잖아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스폰서님이 오셔가지고 돈 벌고 싶냐고 딱 한마디 물어보셨거든요. 네, 돈 벌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저희 스폰서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스라고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있으면요 화나냐고 물어볼 정도로 친구들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최근에 와서야 느꼈습니다. 웃어야지 복이 오고요. 웃어야지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도 앞자리에서 보면 웃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상 쓰고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사장님들 웃으세요. 웃으면요 복이 분명히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요 미션을 또 주셨습니다. 그죠? 그 미션을 통해서 우리 사장님 발리에서 생길 일을 꼭 만드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홍분희입니다. 예전에 발리에서 생긴 일 드라마를 보면서 조인성을 보고 설레었던 그런 평범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크릿을 만나 이제는 발리에서 생길 일, 파트너들과 함께 비전을 볼 일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떨리고 있습니다. 머리는 맑게, 발은 빠르게, 그리고 입 열면 개업, 입 닫으면 폐업. 사람들 빨리 개업하셔서 발리에서 모두 함께 기쁜 여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드 다이아몬드 에이전트 이현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의외로 많은 기회를 많이 얻거든요. 많이 보기도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남들이 그런 기회를 잡았었는데 잘 됐다더라. 남들이 그런 기회를 잡았었는데, 아니, 봤는데 잡지 못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게 기회인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그 기회를 잡으신 분들이에요. 만약에 기회를 잡으셨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전달하시고요. 오늘 초대하신 분들에게 확신을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모두 다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크릿의 산증인 레드다이아몬드 정진입니다. 제가 왜 산증이냐고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요. 저는 지금 시크릿 비전을 보고 졸업한 지 4년여가 다 돼가거든요. 저는 주소지는 도마동이고요. 지금 19년째 서구 관조동에 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저도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때는요 정말 저희는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성공자들이 없었습니다. 4년 후 지금은 우리나라법 전세계 최고 그룹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월드컵 때문에 시끄럽죠? 예, 4년 전에도 시끄러웠었고요. 4년 후에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시끄러울 겁니다. 4년 만에 내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요 월드 이루스 그룹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은 4년 후인 카타르 월드컵 때 반드시 본인 자신과 사장님 가족들의 인생이 100% 바뀔 거라고 저는 산 증인으로서 사장님들한테 확실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위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가 축구 이길 줄 알았으면 봤을 거예요. 근데 안 봤어요, 저는. 지금 밖에서. 다음은 크라운 나오세요, 크라운. 크라운 에이전트 이주연입니다. 지금 밖에 후원을 가다 보면은 시크릿을 하다 마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이 진짜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돈 버는 사람 많다, 가족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너무 시크릿을 아주 쉽게 그만두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두 분을 만났는데 한 2년 전, 3년 전에 그냥 시크릿 접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전하고 그분들이 전화분들이 다 그만두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때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성공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갔습니다. 그분들이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지금 나가서 그분들을 이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오늘 꼭 한번 듣고 많은 그런 사장님이 아니라 인생 바꿀 일이다. 200만 원에 모든
가족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서 시크릿에서 성공하는 그런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축구 보셨어요? 네. 그 축구 보지 마세요. 할 거 다 하고 볼 거 다 보면서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을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할 거와 볼 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시크릿만 하는 것, 그게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집중을 통해서 사장님들의 인생이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에이전트 우보미입니다. 저희가 정의자 스폰서님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브론즈부터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세미나도 정의자 스폰서님이 하얏트 호텔로 가셔서 저희가 따라갔습니다. 근데 좀 전에 저희가 이제 900명으로 마감을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세미나에 모시고 올 수 없게 입금까지 다 완료가 돼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저번 달에 10명을 모시고 세미나에 참석한 분이요. 이번 달에 50명을 모시고 오세요. 네. 그리고 플래티늄인 사장님이요, 산하 120명을 모시고 세미나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 플래티늄 사장님 다이아몬드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사장님들이 발리 가고 싶다면 세미나에 집중하시면 되세요. 내가 밖에 나가서 한 명, 두 명 만나시는 것보다요, 10명을 이곳에 초대하시고요, 1박 2일 세미나에 무조건 모시고 오시면요, 저희 스폰서님과 저희 리더 사장님들이요, 다 그분들을 시크릿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사장님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시스템 안에서 꼭 다이아몬드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다이의 모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크라운 로얄 나오세요. 네. 크라운 로얄 정의경입니다. 아침에 제가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애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7살이에요. 7살인데 전화가 와서 주말인데 엄마는 왜 일만 하냐 그래서 제가 발리 얘기를 했어요. 네, 네가 주말에 엄마가 일하러 갈 때 기분 좋게 전화 통화하면 엄마가 발리에 데려간다 그랬더니 운전에 집중하라 그러더라고요. 아까 우리 조한진 사장님이 크라운 입에서 나오는 집중의 단어를 애기가 쓰고 있습니다. 애기의 단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도전하세요, 시도하세요. 오늘 3탄이 나왔습니다. 집중하라 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장님. 우리는 지금이야 집중할 때예요. 집중하시고요. 여기서 들은 모든 얘기들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11월에 나는 분명히 갈 거라는 본인 자신을 믿어주시고요. 아직도 내가 한 번에 떠오른 열정은 있지만 이 열정을 지속시킬 힘이 없다면 내일 수도권 세미나에서 다시 한번 사장님들의 열정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맨 마지막에 스피치하기 제 동생이에요. 두 자매가 시작했어요. 2014년 1월 1일 오후 2시. 지금 일본에서 사업설명 있는 크라운 로얄 오현주 사장님과 셋이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명이 시작했어요. 세 명이 들었지만 오현주 사장님은 4개월 후에 시작했고요. 저희 둘이 시작했는데 4개월 동안 열심히 해도 회원은 제가 300명까지 했는데도 제가 최고 직급이 플래티넘에서 브론즈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저 동생이 전화 왔어요. 언니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주고 15만 원 들어왔어. 나는 전 40만 원 들어왔거든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걱정도 하지 말았어요. 10만 원 쓰면서 무슨 고민을 하냐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간 투자 얼마 하셨어요? 자본 투자 얼마 하셨나?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나요? 어떤 일이 4개월 만에 자본금 200 갖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그 4개월 터널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 다음 달에 바로 우린 다이아몬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요 블루 갔고요. 그 다음 달에 레드 가고 크라운 가면서 두 달 전에 주고 40만 원 받던 제가 두 달 후에요 7억을 벌고 크라운까지 갔습니다. 첫 번째 컨벤션에 제가 40명이 갔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세미나였었습니다. 정말 컨벤션에 가기 싫었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요. 다이아몬드 블루 레드가 잔뜩 나왔는데 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회원 300명에 브론즈 40명 있는 제 산하가 저도 브론즈였고 가고 싶지 않은 그 세미나인데 컨벤션에 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컨벤션 바로 일주일 전에 40명 버스 한 대로 갔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그룹은요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40명이요 두 번째 컨벤션 3개월에 1200명 갔습니다. 브론즈했던 제가 다이아몬드부터 크라운까지 31명이 나왔고요. 연봉 10억대가 그해 3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연봉 10억대가 19명입니다. 크라운 10명이고요 크라운 로얄 9명입니다. 지금 다이아몬드부터 크라운 로얄까지 300명이 넘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에이서 사업 17년 동안 저는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일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해외여행 1년에 두 번 가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년에 못 갑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6개월 유지해야 되고요. 한 달에 2천만 원씩 물건 팔아야 되고요. 끝도 없습니다. 제가 17년 했지만 20명 이상 데리고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10년 유자격 다이어트 했지만 저만 돈을 벌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고요.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나 싶었고요. 잘 사는 사람을 괜히 네트워크식을 잘못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죄책감에 시크릿도 똑같은 건데 제가 무려 2년을 겁했습니다. 이 사업은요 사람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겁니다. 알면 다 합니다.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거래 하자는 겁니다. 좋은 제품 싸게 쓰자는 거예요. 근데 알리는 게 문제죠. 알리는 게 쉽지 않죠. 자존심 상하죠. 창피하기도 하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죠.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타고 계시죠. 한 집에 보통 두 대 세 대 있을 거예요. 많은 지분이 하루에요. 한 달에 자동차 유지비가 최소 50에서 100 들어갈 겁니다. 세대 네대 있으면요. 여러분 자동차 주유하면 돈 부자 돼요? 여러분 당구 슈퍼 생기면 부자 되나요? 안 되잖아요. 시크릿은 10만원 20만원 어차피 쓰는 거 브랜드 체인지가 끝입니다. 내가 사업해야지가 아닙니다. 특히 여자들은요 화장하면서 나 돈 벌어야지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크릿 제품 쓰는 게 사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이 사업의 핵심을요 23년 전에 깨달았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유일하게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 23년 전에 미국에 갔더니 정말 부자들은 다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 중에 전 세계 20%가 미국은요 전부 다 부자예요. 저는 그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전 20년 동안 미국에 다녔고요. 매년 갔습니다. 99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매일 가고 있어요. 매월. 어쩌면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지금 제일 하이라이트인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받는 수입이 제 인생의 가장 작은 수입이에요. 제가 죽을 때 가장 많은 수입을 받을 겁니다. 어쩌면 제가 죽을 때 연봉 1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지금도 직주합니다. 직주 한 명이요. 나한테 들어오면요. 그분들 다 크라운 이상 만들면요. 거기서 나온 수입이 1억이에요. 한 달에. 이해 가세요? 많은 분들이 마케팅을 모릅니다. 수박 겉핥기식에 정확히 알면 합니다.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자세가 90%예요. 내가 어떤 자세로 이곳에 오느냐입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딴 생각하고 이렇게 오나 마나예요. 여러분 이 사업을 정말 확신 있게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은 내 겁니다. 내 거예요. 내가 돈 벌어 저희 스폰서님 안 드려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여러분이 하는 수익 파트너 안 주잖아. 다 내가 갖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자영 사업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안 들 뿐이에요. 여러분 자본금이 안 드는 걸 장점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요 단점으로 활용해요. 그냥 그만둬요 아무 때나. 그렇죠. 그만 이거는요 하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스폰서밖에. 이곳에 오시면 될 것 같죠?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해. 파트너하고 오래 미팅하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오셔야 돼요. 파트너 붙잡고 진을 빼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일 무능한 스폰서가 파트너 붙잡고 진 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끝나가는 또 미팅을 뭐하러 해요? 이 미팅 할 필요 없습니다. 200 있는 사람 찾아가세요. 쓸데없이 미팅하지 말고 본인이나 찾지 맨날 파트너 붙고 진을 빼요. 파트너한테 하라고 본인이나 하지. 저 속으로 본인이나 하지. 왜 저러고 있나 싶어요. 제일 능력 없는 스폰서입니다. 파트너 붙잡고 자꾸 미팅하는 사람. 미팅하지 마세요. 전 파트너 붙잡고요. 세미나 끝나 미팅한 적 없습니다. 각자가 뛰는 거예요. 각자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사업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알아서 뛰는 거예요. 브론즈 만드는 거 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20명, 200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2명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10만원, 20만원 내가 어차피 필요한 거 바꿔 쓰는 게 사업에 다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알리다가 거절당하니까 내가 좌절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음에 더 어떤 말 한마디 배워서 말을 해야지. 그런 말. 어떤 사람의 마음에 움직이는 말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겁니다. 사업 설명 들으면 다 알아요. PPT 자료 보면요. 한두 번 두고 다 이해합니다. 정말 재밌는 건 제가 초창기 때 제 파트너 중에 굉장히 능력 있는 분들 많았어요. 가사 설명 기가 막히게 해요. 근데 와우페 갔는데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와우페가 무섭다고. 근데 결국 그만두더라고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사업 설명 아무리 잘 사용 없습니다. 제품 안 쓰시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제품입니다. 여러분 제품 안 쓰시면 절대 성공 못, 죽어도 성공 못합니다. 그분은. 아직도 내가 제품을 쓰지 않고 성공하기 바란다면 그분은요 착각입니다. 제품 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제품 애용입니다. 말 잘 못하셔도 괜찮아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데 무대에서 스피치 못해도 괜찮아요. 제품 잘 쓰시다 보면 분명히 제품 50가지, 60가지 중에 분명히 내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 시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진심을 전달하셔야 됩니다.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품 전 제품 쓰다 보면 손 들어보세요. 나 전 제품 쓰고 있다.
아, 대단하세요. 진짜 진짜죠? 네, 믿겠습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네. 지금 선 드신 분은요, 1년 안에 연봉 1억 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 쓰셔야 됩니다. 빼놓지 말고요. 전부 다. 제가 왜 플래티넘에서 브론즈까지 끌어든 줄 아세요? 4개월 만에? 제가 전 제품 애용하지 않았거든요. 전 팩을 안 썼어요. 저 집에 오면 피곤한데 어떻게 팩을 해요? 머드만 냄새 맡으면 어지러워 죽겠고요. 토할 것 같아서 처음에 머드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저는 써먹을 제품이요. 팩이 뜨겁다 해서 그냥 안 쓴 사람이에요. 저는 자석이 기쳐서 앰퍼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업이 안 되죠. 솔트 반신욕 안 했습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안 되죠. 제가 전 제품 애용하는 순간 로비가 됐고요. 바로 다이아몬드 갔고요. 블루 가고 레드 가고 크라운 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떳떳하게 전 제품 애용한다 생각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1년 후에 연봉 1억대가 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이나 꼭 오셔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3일만 지나면 아무 생각 안 나요. 여러분 나가시면요.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함께 도와줄게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무려 4개월 동안 파트너가 없었다면 이해 가세요? 저를 보고 가입은 다 했습니다. 전부 다 사업은 안 했습니다. 전 그런 과정이 4개월 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10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만둬요. 그리고 이곳에 와보지 3번은 못 와봐요. 3번은 똑바로 못 앉아있습니다. 2시간을 못 버텨요. 2시간 세미나도 못 듣고 무슨 성공을 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두 번이나 꼭 오셔야 미팅을 오셔야 여러분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교육이 정말 졸리다 그러고 꼬집으면서 들으세요.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계속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1박 세미나 꼭 오셔야 됩니다. 저희 팀은요 브론즈 아니면 절대 안 받습니다. 이제는 왠지 아세요? 사업하실 분만 오세요. 여러분 이 사업은 내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브론즈는 하고 세미나 오셔야 돼요. 브론즈 하시고 세미나 오시면 자세부터 틀려요. 제가 지난날부터 브론즈상 세미나를 받았더니요. 정말 자세가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정말 하고 싶은 분만 오세요. 성공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굳이 억지로 여기 앉아계시면요. 옆 사람한테 피해가요. 정말 마음 자세를 내가 진짜 이 사업을 통해서 노후에 정말 1,000만 원 벌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 이 사업 만났을 때 정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시작했어요. 그냥 주급 200 정도? 사실 지금 나가서 여러분들이 주급 200만 원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시크릿 만나서 주급 1억 하면 200이라고 참 이상하게 생각하고 큰 돈입니다. 전 주급 200, 한 달에 1,000만 원이 목표였다면 이해 가세요? 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 수입이 웬만한 직장의 부담금 이상, 월급보다 많으니까 하루에 받아요. 제 주급은 남들의 연봉입니다. 제 월급은요, 남들의 몇 년 월급이에요. 제가 크라우로에 가는 그 달에는요, 사사산 돈이 한 달에 7억 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벌었다고 의미가 없게 첫날 등록한 저와 제 동생과 크라노 오엔지 세 명의 아줌마들이 번 돈 20억이 넘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부터 크라노 로얄까지 스피치 다 들으셔서 마음이 설레셔야 돼요. 분명히 말씀을 잘하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을 잘 못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분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이 생각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사업을 처음에 23년 전에 시작한 줄 아세요? 제가 첫 사업 설명 들어갔는데 평범한 아줌마가 사업 설명을 하세요. 3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몸빼바지 아줌마가 50대 중반 아줌마, 전 30대 초반이었대. 그땐 제가 지금보다 예뻤겠죠. 그때 갔는데 그 아줌마가 사업 설명을 해요. 2시간 동안. 그런데 한 달에 500번 돼요. 한 달에 월급이.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뭔지 아세요? 사업 설명 기회 들어오지 않아요. 한 가지 기회가 각오한 게 있습니다. 그 교육장에서. 저 아줌마 하면 나도 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 하셔야 돼요. 마케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품 성능도 중요하지 않아요. 슈퍼 가서 제품 쓰면서 여러분 성분 검색하세요. 마케팅 정확히 알고 있는 한 명도 없습니다. 마케팅은요. 여러분이 1,000만 원 버는 플래티넘은 다 보여요. 눈에. 여러분이 이곳에 오는 즐거운 마음을 오는 그런 마음 자세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정확히 알잖아요. 이 사업이 아깝습니다. 아무한테나 가르쳐주기. 그래서 소중한 분들한테 전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사업 쓰면 맨 마지막에 한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요즘 비 많이 오죠. 네, 커피 한잔 같이 마시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후원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소중한 분 후원하세요. 시크릿은요 여러분 아까운 사업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자주 보면 돈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건강해지고 젊어지세요. 예뻐지세요. 제가 몰라보게 예뻐졌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플래팅 세미나에서 제가 4년 전 얼굴을 공개할 거예요. 아마 기절하실 겁니다. 아, 몰라보게 예뻐져서 제가 보톡스 한 번도 안 맞고 예뻐지는 거 보여주겠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저 매일 리커버합니다. 매일 써머랍니다. 매일 똘똘 반신욕합니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지겠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마음에 결단을 하세요. 내가 앞으로 3개월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 내가 앞으로 1년에 어떤 모습이 될 건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업의 핵심은요, 열심히 하는 분 돕는 겁니다. 이 시스템에 오시는 분. 자꾸 파트너하고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 하려면 그 스폰서하고 거래 끊으세요, 그냥. 항상 이곳에 오셔서 미팅 하시고요. 그냥 우리 브론즈 해보자. 그게 끝입니다. 많은 설명 필요 없어요. 다 압니다. 네, 오늘부터 1년만 집중해서 다양한 도전하실 분만 흔들어 보세요. 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연봉 2억대가 200명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네. 박수 한번 치세요, 크게. 네. 대전은 월요일날 이번에 떡밭 하는 날입니다. 제가 선물도 많이 가볼 겁니다. 신규 모시고 오는 분 선물 드립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운권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